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상감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무상감자에 대해서는 오늘 요세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무상감자 주로 왜 하냐면 손해를 메우려고 하고요. 그 기업의 손해를 메우려고. 두 번째, 무상감자 하게 되면 주주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해요. 자, 그럼 이제 무상감자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건데,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그한 주씩마다 뭘 가르칠 거냐면, 감자와 증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감자의 종류는 오늘 배울 무상 감자가 있고, 유상 감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증자도 무상 증자가 있고, 유상 증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본이 아니라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본금하고 자본하고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 앞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본금하고 자본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오늘 배울 무상 감자 중에서 왜 이름이 무상 감자냐면, 요 주식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주라고 쳐봐요. 아니,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주. 근데 무상 감자를 하게 되면 가령 5주로 이렇게 주식이 줄어들거든요. 근데도 주주한테 보상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 무상이란 말은 주주한테 보상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유상감자는 주주한테 보상을 해주니까 유상감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감자이긴 한데, 주주한테 보상해주니까 유상감자예요. 그래서 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보상이 없고, 감자는 자본금이 줄어든다고요. 자본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본금이 줄어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무상 감자를 회계적인 그 용어를 쓰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별거 아니에요. 이거를 일상적인 그냥 용어로 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일상적인 용어로. 준우가 처음에 1,000만 원 투자해서 식당을 개업했죠. 자, 그래서 이 식당을 개업했는데 돈을 못 벌고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500만 원이나 손해를 봤어, 1년 동안. 그러면 이 500만 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투자했던 이 1,000만 원으로 이거 손해 500만 원 메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투자한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으로 이 손해를 메워야 되는 거, 요게 무상 감자입니다. 자, 이거를 근데 이제 회계 용어를 조금 섞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대요. 누가? 준우가. 벌써 확 답답해 보잖아. 굉장히 1,000만 원으로 투자해서 식당 개업했다 그러면 되게 쉬운데,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개시했다 이러면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 막히려고 그러죠. 조금 용어에,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그 현혹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그냥 좀 어렵게 적어놨지. 근데 만약에 이 1,000만 원을 이 식당이 주식회사라고 쳤을 때, 액면가는 1,000원짜리 만주를 가지고 있으면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만주에다가 1,000원이면. 그래서 이렇게 준우가 1,000원짜리 주식 만주를 가지고 식당을 시작했어요. 그럼 만약에 준우가 돈을 벌었으면 뭐가 됐을까? 그렇죠. 돈을 벌었으면 이익잉여금이 됐겠죠? 근데 돈을 오히려 벌지 못하고 적자, 손해가 나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익잉여금의 반대말인 결손금이라고 그러죠. 결손금. 그래서 결손금이 500만 원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준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 즉, 주식 만주 가지고 있는데, 요게 액면가가 1,000원이니까 요 결손금 뭘로 메워줘야 돼? 주식으로 메워줘야 돼. 그래서 자본금 1,000만 원중 500만 원으로
자, 손해를 메웠다를 또 어려운 말로 결손금을 보전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매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만 원으로 메워야 되죠. 그러려면 주식수 주식 얼 몇 개를 여기다 던져야 돼. 500개. 아니 5000주를 천만 원 천만 원의 반인 500만 원이니까 5000주를 여기다가 메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야. 반으로.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남은 주식수는 5000주. 근데 보상을 해 준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자기가 경영 못 했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이해가 가시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손해 난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메워 주는 거예요. 주주가. 상당히 많은 게 생략이 돼 있어요, 여기. 회계적인 어떤 과정도 생략이 돼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자면 그냥 딱 이겁니다. 아셨죠? 요거. 나중에 일단 개념부터 알고 나서 이제 증자까지 다 배우고 나서 조금 회계적인 테크닉이라던가 그런 거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얘기할게요. 하지만 무상증자의 큰 그림은 그냥 이게 다예요. 굉장히 쉽다고.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금액 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봐봐요. 처음에 지금 우리 준우가 식당을 자본금 천만 원, 액면가 천 원짜리 주식 만주 가지고 시작했다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은 뭐예요?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자본금 천만 원으로 시작했으니까 아직 잉여금도 없고 결손금도 없으니까 자본과 자본금이 천만 원씩 똑같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데 장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손금 500만 원이 나버렸죠. 그러면은 자본이 500만 원이야. 왜?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본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크게 더 있지만 제가 뭐로만 그냥 알려드렸냐면 자본금 더하기 이익 잉여금인데 요거는 돈 벌었을 때 얘기고 이익 잉여금 아니라 손해보면 마이너스 결손금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자본금은 천만 원인데 자본이 더 줄어든데 왜? 자본금은 지금 천만 원인데 이익 잉여금은 500만 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본이 얼마야? 1000에서 500배니까 500이잖아. 이게 지금 자본이 500이에요. 그러면 자본금이 자본보다 더 큰 상태가 됐네.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 자본 잠식이라고 그랬잖아. 자본 잠식. 그죠?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주예요, 주주. 그럼 자본 잠식 상태 그냥 보고 있어야 되겠어? 이거를 메워야 되겠어? 당연히 자본 잠식을 이 상태를 벗어나야 되겠죠. 왜? 자본 잠식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상장 폐지된다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여기다가 메워 넣어야 돼요. 만약에 그 전에 돈을 좀 벌었으면 이익 잉여금이나 자본 잉여금이 있으면 그걸로 메웠으면 될 텐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밖에 없어, 이제 자기. 자본금밖에 남은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걸로 메워줘야 돼. 그래서 봐봐요. 이때 원래 주식 만주를 갖고 있었는데 자본 잠식 상태가 됐어요. 상장 폐지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결손금 메워줘야 돼. 뭘로 메워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 만주 중에서 5000주를 결손금에 보전. 쉬운 말로 손에 메워줘야 돼. 그러면 주주는 이제 몇 개 남은 거야? 주식수가. 5000주밖에 안 남은 거지. 만주에서. 그죠? 액면가는 그대로 1000원인데. 그러면 자본금은 얼마로 줄어요?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니까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본금 500으로 줄어. 당연하죠. 결손금 이걸로 메꿨으니까. 그러니까 자본 500. 그러면 자본이랑 자본금이랑 이제 똑같아졌지. 그러면 자본 잠식 상태는 벗어난 거 아닙니까? 다만 회사의 규모가 어떻게 됐어?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더 쪼그라든 거죠. 그죠? 주식시장에서 이런 기업 인기 많겠어요? 아니면은 안 살라 그랬어? 아니 이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손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무상감자한다 그러면 아 얘네들 경영을 똑바로 못했네. 이 주식 사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재야, 악재. 오케이. 자, 그리고 봐봐요. 지금 주식수가 만주였다가 5000주로 이 주주는 주식수가 줄어들었죠. 근데 주주한테 보상을 안 해줘. 그러니까 무상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게 뼈대야.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아셨죠? 나중에 좀 더 자세한 건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본 잠식 상태가 되니까 주식 수를 반으로 줄이는 어떤 지금 무상 감자를 실시했죠. 무상 감자. 무상 감자를 실시했는데 자본은 그대로 500에서 500이잖아요. 그죠? 자본금은 줄었어도 자본은 그대로죠. 그대로인 이유가 이 감자를 하면서 보상을 주주한테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순자산인 자본의 크기는 그대로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무상감자를 형식적인 감자. 왜? 순자산의 크기, 자본의 크기는 그대로니까 형식적 감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유상감자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주주한테 보상을 해주면서 자본의 크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 감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미리 조금 말씀드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감자의 내용은 이거, 요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 요걸로 시작했어. 근데 결손금이 발생했죠? 그럼 자본 잠식 상태야. 이 상태를 유지하면 안 돼. 상장 폐지 당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자본금으로 메워야 돼. 그러면 만주였던 것 중에서 5,000주는 써먹어야 돼. 그죠? 5,000주는 써먹고, 어떻게 주식수가 줄어들었잖아요. 주주한테 보상 안 해주니까 무상감자. 그리고 자본이랑 이제 자본금이랑 똑같아졌어. 그러니까 자본잠식 상태는 벗어날 수 있겠네요. 그죠? 이게 다예요. 내용이. 무상감자. 자, 그럼 오늘 정리 한번 해볼까요? 손해를 메우려고 한다 그랬죠. 자, 근데 그 친구들끼리 막 이제 막 얘기하다가 무상감자 왜 하냐? 그럼 아, 기업이 손해나면 손해 메우려고 그러면 좀 없어 보이죠? 그죠?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려면 아까 어떻게 얘기했는다 그랬어? 그렇지.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딱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세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주주들이 손해를 보죠.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왜 무상감자 할 때 대주주 또는 개미들 입장에서 무상감자를 해도 가만히 있을까요? 그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개미예요. 어떤 기업을 샀어. 어떤 기업 주식을 샀는데 무상감자 한대. 그래가지고 가령 1,000주 샀는데 이게 500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죠? 그러면 이 개미 입장에서는 무상감자 한다고 만약에 공시 내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무상감자라도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너희들 회사 운영 잘해 잘해봐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휘발유 한 두 통 들고 가서 회사 앞에 가가지고 무상감자 하면 너희들 진짜 내가 다 불지른다 막 그러겠어요? 휘발유 들고 가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좀 경영 좀 잘해서 다시 좀 살아나 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 잠식 상태죠. 그 상태에서 그냥 무상감자 안 하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냥 상장 폐지 당하면 완전 휴지 될 거 아닙니까? 개미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 얘네들은 손해 왕창 보죠. 왜? 가령 얘는 1,000주에서 500주, 그냥 500주밖에 손해였는데 얘는 100만 주 갖고 있어, 100만 주. 근데 50만 주를 주는 거 아니야? 50만 주가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왜 그러냐면은 할 말이 없어요, 얘도.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대부분 경영을 누가 합니까? 대주주들이 주로 하죠, 그죠? 자기가 잘못한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그 영화 있죠. 그 영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 있어요. 그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저기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교도소 갔다 와가지고 마음 잡고 바로 살라 그랬어. 근데 자꾸 열받게 해가지고 그 나이트장 개업하는 데 가가지고 휘발유로 이렇게 문 잠가놓고 불 지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악당 일당들을 다 이렇게 다 막 그냥 뭐 때려서 다 거의 죽이다시피 한 그런 영화 있어요. 아, 그 제목이 뭐더라? 그 되게 좀 유명한 영화인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때 그 주인공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벌을 내려줄게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더 슬프게 해줄까? 막 그러면서 벌을 내려주 그래 너 경영을 못했으니까 벌을 내려주는 거야. 뭘로?
무상감자로. 그죠? 벌을 내려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말씀드렸듯이 악재로 작용합니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세 개만 이해하시면 무상감자의 개념이 확실하게 잡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자, 오늘 요거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일단 재밌다는 생각은 뭐 당연히 드는 거고, 또 하나, 아,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알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어야지. 그죠? 왜? 오늘 요 무상감자 배우면서 앞에서 배웠던 자본과 자본금을 구별해야지 이 내용이 이해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자본 잠식의 내용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나오잖아요. 다 제가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사실 앞에 다 미리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